이 추억의 SNS 싸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이 회사 측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을 통해 돈 버는 SNS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용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봅니다. 네, 싸이월드의 재등장을 기다려온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서비스가 제대로 시작된 건가요? 네, 지난 2일 싸이월드가 모바일 앱으로 재출시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서비스가 중단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시된 건데요. 앞서 재오픈 예정일이 지난해 3월로 공지가 됐었고 이후 1년간 수차례 출시가 연기됐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BGM, 일촌맥기, 파도타기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여전히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평이 많습니다. 제일 주목이 됐던 게 사진첩 복구 여부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앱 다운로드나 접속이 안 되는 등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운영사는 정상 서비스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싸이월드의 재오픈은 추억을 소환한다는 점 외에도 이 돈 버는 SNS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네, 이 싸이월드는 커뮤니티,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인데요. 싸이월드는 나만의 공간인 미니룸, 10명 안팎의 소규모 모임 공간인 마이룸, 또 다수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광장인 스퀘어로 연결되는 커뮤니티이자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게임, 쇼핑, 교육, 금융 등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추억의 사진을 대체불가 토큰으로 등록하면 싸이월드 측에서 보상으로 가상자산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싸이월드가 한번 사양길을 접어들어서 안 됐잖아요. 디지털 산업으로 이제 재기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이제 성공하고 실패하고 되는 거지. 이에 싸이월드Z는 최근 가상화폐 도토리 발행을 마치고 해외 상장과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블록체인 개발업체 코논코리아와 가상화폐 코넌을 싸이콘으로 리브랜딩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싸이월드 서비스와 공식적으로 연계될 암호화폐는 도토리와 싸이콘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최근 싸이월드 재오픈 소식과 더불어서 싸이월드의 이름을 딴 일부 암호화폐가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부 코인에 대해선 현재 싸이월드 측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